프랑스에서 백신 여권에 반대하는 시위대와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집단 싸움을 벌이는 영상이 SNS에 퍼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남부 툴루즈에서 백신 여권 반대 시위대가 행진 중 마스크를 쓴 시민들과 격렬히 싸우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 영상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과 마스크를 쓰지 않은 시위대는 서로 주먹질을 하거나 긴 막대기를 휘둘러 위협하는 등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백신 여권이란 지난 7월 마크롱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계기로 프랑스에선 백신 접종 증명을 의무화하는 백신 여권을 발표했습니다. 50인 이상이 들어가는 실내 수영장, 헬스장 등을 시작으로 교통수단, 레스토랑 등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됐으며 백신 여권이 없으면 프랑스 수도권이나 주요 도시에만 제곱미터 이상 쇼핑몰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에 백신 여권으로 행동을 통제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백신 여권에 반대하는 이들의 핵심 주장입니다. 프랑스에선 벌써 두 달이 넘게 백신 여권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도시 곳곳에서 열린 집회 참가자는 정부 추산 14만 명, 주최측 추산 380만 명에 달합니다. 시위대는 백신 여권 의무화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했으며, 나는 QR코드가 아니다. 나는 백신을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등의 팻말을 들었습니다. 프랑스 내무부는 전체 시위 인원은 12만 1천 명으로 추정되고 그중 1만 9천 명이 파리에서 시위를 벌였으며 경찰은 충돌이 발생한 후 85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위 과정에서 경찰 3명이 경상을 입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유럽 각국에서 백신 접종 의무화를 포함한 코로나19 방역 조처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수도 아테네에서는 이날 약 7,000명이 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반대하는 시위에 나섰으며 우리는 파시즘을 반대한다라거나 민주주의여 영원하라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정부 조처에 반발했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도 코로나19 규제 조처에 반대하는 수천 명이 불법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시위 금지에도 베를린 도심을 행진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서 손을 떼라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독일 정부는 식당 손님과 병원 방문자 등에게 백신 접종이나 음성 확인서 등을 요구하고 있고 12세 이상 청소년에게는 백신 접종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